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자동차 SK하나은행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제 의견 한번 얘기해보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리를 한번 던져볼게요. 어쨌든 제가 옛날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의 그 인력 채용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꾸준히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자체가 조직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크니까 약간 이렇게 채용 방식이 조금 이렇게 섬세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큰 틀을 만들어 놓고 크게 한번 그물로 한번 건져내고 거기 그물망을 통과한 애들 중에서 또 한번 이렇게 뜰채로 한번 뜨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람을 큰 틀로 이렇게 뽑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은 다들 좋다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자가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현대자동차, SK하나은행 이런 곳들이 수시채용으로 정말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가속화되던 건데 이미 네이버 등 IT 기업은 대부분 수시채용으로 직원을 채용을 해요. 실제로 현대자동차, LG그룹,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들은 대규모 정기공채 대신 수시공채로 전환하는 추세다. 수시공채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계속 보면은 애들 구직시켜보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코리아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있어요. 항상 있고 제가 계속 인력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삶이 힘든 개발자들은 자기 삶이 힘든데 남 탓을 해야 되는 개발자들은 그거를 부정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 자기 삶이 힘들어도 아 좀 발전적인 좀 노력을 해서 발전적으로 하려는 개발자들은 진짜 그래? 라고 하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이제 알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 신한은행 역시 올해부터 인력 채용 방향을 창의 융합형 인재 확보로 정하면서 채용 절차에서도 디지털 ICT 부문 인재를 연중 수시로 채용한 디지털 ICT 신한인 채용 위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1991년도 7월 공채 1기 채용 이후 29년 만에요.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어요. 보면은 6, 8주의 인턴 기간을 거쳐 우수력을 채용한 채용 연계형 인턴십. 이거는 약간 공채랑 약간 비슷하죠. 그냥 어떤 신입들이나 이런 거 우리가 그 신입들 아니고 방학 때 막 인턴 돌린 다음에 이렇게 채용하는 막 그런 시스템을 그냥 수시로 하겠다. 이런 거고 디지털 등 전문 분야를 수시로 뽑는 전문 분야 수시 채용. 자, 디지털 등 전문 분야를 수시로 뽑는 전문 분야 수시 채용. 자, 요거에 우리랑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거봐, 내가 대기업의 채용 시스템에 진짜 좋은 사람을 채용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대기업 스스로도 공채 자체를 저평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폐지, 공채 폐지. 공채 폐지는 신입보다 경력직에 유리한 그런 프로세스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에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개발자 부족하다고. 근데 초보들은 공급 과잉이에요. 어중이 떠중이들은 공급 과잉인데 잘한 사람들이 부족해요. 실제로 이제 팀노바에서도 전문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리고 비전공자 이런 애들이 네이버 같은데 카카오 같은데 쓰면 그 보통은 되게 옛날 같았으면 또 몰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일단은 뭐 1차 합격, 2차 합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올라간 친구도 있고 경력이 있을수록 더 많이 잘 올라가요. 그래서 최종 전까지 간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대기업이나 이런 곳은 어차피 경력자가 경력이 많아지고 본인이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기업도 그렇게 가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해봤는데 힘든데 나 경력자인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나 말고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에 가든 어디 가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중소기업에 가든 어디에 가든 결국엔 내가 짜는 코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대기업에 가면 또 좀 더 하이클래스의 어떤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과 어떤 영향받는 게 넘사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그래요. 생각보다 중소기업이라도 정말 그 대기업이 그 기술 못 쫓아가가지고 인수하는 기업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만큼 그리고 대기업 출신들의 어떤
그 대기업에서 진짜 잘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기술력 자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하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니 내가 내 사업에서 한 만큼 벌겠다. 이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수익적으로 더 높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대기업에서 임원진의 자리는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종사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한 만큼 벌고 싶다면 나 같아도 창업을 하겠어. 그래도 창업을 했죠. 아니 굳이 그 기업에서 뻔한 연봉을 받고 좀 잘하면 인생 좀 나오는 이런 걸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기보단 내가 한 만큼 벌겠다. 내가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가 병역특례 때 본 정말 뛰어난 애들은 다 지금 다 창업했고 다 아니면 기업의 어떤 CTO급으로 다 들어가 있고 작은 기업인데 최근에도 이제 뭐 다큐멘터리 영상 보다가 저 쟤 뭐야? 내 아드네인데?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요. 막 언론에서 뉴스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분야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뭐 한 명은 뭐 포항공대였는데 뭐 한 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대구에 있는 대학교 뭐 이렇게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이렇게 스펙이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학력 자체만 좋아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시대는 간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업 자체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채용을 하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뽑을 수가 없다. 옛날에는 대기업 딱 간판 있으면 약간 가오가 있잖아. 공세 딱 하고 이렇게 한두 번만 딱 하고 니들이 맞춰라 이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인재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 네이버랑 현대자동차에서 네이버의 그 AI 인력 굉장히 많이 뽑아갖고 지금 현대자동차 인공지능 그 사옥이 지금 실리콘밸리 있고 네이버도 실리콘밸리에 있고 삼성도 실리콘밸리에 있고 다 있어요. 사업들이 진짜 많아요. 한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 보면 투자 내역들 보면 뭐 현대자동차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야가가지고 그 야근이 아니고 똑똑한 거죠. 똑똑해가지고 막 그랩 같은 데도 투자 되게 많이 해놓고 막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글로벌하게 지금 기업들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실리콘밸리에서 그걸 설립을 했냐. 국내에서 AI 인력이 마음에도 안 들었을 뿐더러 진짜 잘하는 또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구글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잖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니까 해보니까 알겠는 거지. 아 이게 이제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 다 뺏기고 그러다가는 경쟁에서 질 수 있구나. 여러분들 LG랑 삼성이랑 그 초기 안드로이드 시장 때 삼성이 인력을 진짜 다 빨아갔어요. 그래가지고 LG가 그때 그 삼성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온 거예요. IT만큼 인재 그 자체가 중요한 분야가 진짜 없거든요. 잘하는 개발자 한 명은 진짜 막 쓸모없는 개발자 100명을 대체할 정도로 100명보다 더 고효율이 날 정도로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애초에 초기 설계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초기 설계가 안 된 거를 100명이 유지보수 한다고 한들 그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면은 근본적으로 그 깊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감 있는 한 명의 정말 똑똑한 개발자들을 채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삼성이 그 소프트웨어 학과장이라고 뭐 자기네들끼리 만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그 총괄로 안 뽑으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자꾸 이렇게 데려오려고 아 실리콘밸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에 오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5년째 안 뽑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나 까다롭게 그걸 뽑았겠어요. 소프트웨어 학과장 정도가 되려면 정말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들 한 5-6억은 주겠죠. 최소 그렇게 뽑으려고 하는데도 안 온다 그러죠. 왜냐면 한국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뭐지 그때 소개된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는데 내가 한국에 오면은 약간 되게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근데 날 보면 알고 보면은 되게 대기업에 잘 나간 사람인데 되게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근본 원인은 그냥 올 정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있으면은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구나 대전 뭐 부산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연봉을 더 많이 줄 테니 오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 안 맞아서 그 근처에 숙소 잡았는데 이직을 하려고 하면 다시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좋은 조건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은 저기만 있어도 알아서 좋은 기업들이 몰려오는 전 세계 기업도 쟤네만 오겠어요? 더 많은 기업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자가 점점 갑이 돼가고 있는 거죠. 갑이라니까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들 막 어설프게 막 공부하고 어설프게 막 해놓고서 막 개발업계만 욕하는 개발자들 보면 진짜 한대 쥐어받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본인들에게 널려있는 기회 자체를 본인들 스스로 아 그냥 그거 자체를 놓치고 있는 개발자들이 그 수준으로 하면서 경력 쌓여가지고 이제 그 신입들이나 또는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막 그 신문기사나 댓글로 절대 오지 말라고 이 분야 완전 쓰레기고 막 뗄감만 필요하고 정말 막 그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IMF 때만 해도 저희 선배 세대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서 못 구했어요. 아니 정말 아니 뭐 대기업에서 날 못 알아봐 준다고 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든 알아봐 줄 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까지 날 못 알아봐 준다고 하면 내가 실력만 있으면 분명히 알아본 사람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성격이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솔직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도라이 기질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 불편한 얘기 그냥 다 하거든. 막 그 좀 불편한데 얘기해야 되는 것들 지금 돈 주세요 아니면 서버 꺼버릴 테니까 막 이 지랄 되게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진짜 제가 싸운 얘기 되게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미친 짓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약간 도라인데도 대부분은 기업들은 싫어하잖아요. 근데도 이제 자기 일 잘 끝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돈이 벌면 그거를 자기가 막 그 막 어떻게든 맞춰주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나와 한 계약을 지가 깼으니까 지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대체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해준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도라이 기질이 대부분 없으실 거니까 하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펼쳐질 시대는 기름기가 점점 빠지는 시대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슬아 최근에 구직한 슬아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 그냥 재미로 썼대요. 재미로 썼는데 거기서 이제 1차 통과하고 1차 서류 전형 다 통과하고 2차 막 이렇게 보러 오라고 하는데 얘가 그 갈 기업이 정해져서 안 봤거든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정말 인력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꽤 비전 있는 기업 중심으로 팀노바에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아 개발자 좀 소개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 팀원들이 간 회사에서 그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개발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뭐 이런 식의 연락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아 요새 참 진짜 잘하기만 하면은 앞으로 개발자는 먹고 살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여러분들이 막 뭐 AI 때문에 아 언젠가는 뭐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딱 수준 낮은 애들. 그러니까 양극화가 확 될 겁니다. 제가 계속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가진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를 계산을 하면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대체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순 직업부터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만 바라보면 안 되고 어떤 하드웨어 기업들도 같이 봐야 돼요. 하드웨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 발전이 있는지를 보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막 10년 안에 막 직업이 많이 사라질 것처럼 일단 얘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단순 직업 많이 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로 뭐 택시기사나 이제 전문 드라이버 자체가 좀 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편의점 무인 편의점이나 이렇게 무인 뭐 이렇게 그런 곳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레스토랑도 지금 많이 그런 시도가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로봇이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아직은 지금은 약간 퍼포먼스 가능성을 열어보는 흥미 위주의 시장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진짜 아 로봇이 만든 게 훨씬 맛있다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려면 그 재료 자체를 보는 로봇이 눈도 있어야 되고 그 재료의 신선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며
뭐 그런 여러 가지 센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야 우리가 인간을 대체할 정도의 이제 그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도로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로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바로 이제 막 그 차 사자마자 뭐 자동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놀러 가고 싶은데 막 갈 것 같은데 그게 단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서울에서 일정 부분만 돌 수 있는 그런 기기 그런 로봇들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하고 베타 테스트나 막 알파 테스트를 다 거친 다음에 위험성이 생기지 않으면은 상용화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아마 전 지역을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또 자율주행 자동차는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한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변수까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자율주행차도 나올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사람 정도의 이제 자율주행차의 그 운전 실력을 보여주려면 사실 그건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비교적 이제 돈이 되면서 좀 쉬운 시장이니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있는 시대에서 다른 직업은 언제 대체될지 제가 정확히는 뭐 맞출 수가 없죠. 점쟁이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발자들은 앞으로 한 20년간은 그리고 수준 있는 개발자들에 한해서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살 때가 아니고 23, 24살쯤 이제 애들 졸업을 하잖아요, 대학교를. 그러면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20살 때 제가 공학번인데 20살 때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공대나 이런 공대 커트라인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죠. 근데 15년이 지나니까 지금 IT가 대세라서 공대 커트라인이 세지고 있어. 근데 이제 취업 같은 경우는 왜 안 세냐면 그 당시에는 취업을 하면 공대생이나 그냥 뭐 문과생이나 그냥 똑같은 거야. 근데 공대생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선반영이죠. 실력 자체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문과이들은 취업이나 이런 거 막 이렇게 면접 잘 준비하고 막 그냥 과랑 상관없이 어느 정도 태도로 많이 뽑혔단 말이지. 학교 이름이랑 성적이랑 이런 걸로. 그래서 아니 두 사람 양쪽 다 일이나 공부 진입 장벽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으로 보면 IT는 IT 기술에서 회사에 들어가서 IT 업무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영학과랑 지금 여기 있는 이 업무랑은 사무직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업무인데 그냥 학교 이름이나 아니면 성적이 뭐 관리 잘했다거나 이런 애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IT는 아예 선 준비를 안 하면 아예 못 들어가거든. 그 기술 자체가 아예 없으면. 그래서 되게 아니 공부는 그래서 공대생들 막 공부 양 많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니까 제대로 하는 애들, 그니까 노답인 애들 말고, 그니까 그런 애들은 어차피 그냥 이쪽에 갈 생각이 없나 보지 이런 생각이고 그런 애들 많이 봤죠. 한없이 놀아. 그냥 아침에 이제 밤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침 먹으려고 해장국집 가면 거기 가면 술 마시고 있어. 술 마셔서 뻗어서 있어. 저도 그래본 적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른 채 하고 우리과인데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노든 애들은 답이 없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공대생들이 공부 양이 더 많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되게 싫었단 말이죠. 근데 아 공대가 이래서 아 존나 짜증난다. 공부는 존나 많이 하는데 한 것 치고는 연봉도 별 차이 없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떤 곳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사라지고 기존 프로세스를 바뀔 때 특히나 여러분들 금융권 같은 데는 특히나 대기업 같은 데는 조직이 커가지고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바뀔 때 의사결정이 꽤 올드해요. 근데 지금 벌써 주요 대기업에서 수시를 많이 뽑는다. 그 주요 이유는 대부분 ICT, IT. 수시로 전문 분야 수시 채용. 이제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는 그냥 막 찌질이 개발자 뭐 이런 느낌으로 했어. 그냥 개발자 그냥 막 적당히 막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지랄 했는데 이제는 그 수준으로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아니 정말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열려 있어요. 옛날에는 대기업 전문대 출신이나 이런 애들은 절대 막 써도 쌩깠는데 요즘 같은 경우 경력자들에 한해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추세고 삼성 같은 경우도 니즈가 딱 있을 때 안드로이드 초기 개발자
그 갤럭시 이제 1, 2 이렇게 나올 땐요, 진짜 막 학력 생각보다 막 신경 안 쓰고 많이 뽑았어요, 삼성에서도.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대기 타면서 기다리세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신입으로 대기업 들어가는 거, 특히나 스펙 안 좋으신 분들, 인서울에 공대면 대기업에 바로 들어가기 괜찮죠. 근데도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업무를 할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대기업은 지금 공채 같은 경우는 빡치는 게 한 진짜 4, 5단계로 보고, 그러면서 걸리는 시간이 뭐 3, 4개월이란 말이야. 얘네 이거 다 다이어트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애들 희망고문하면서 막 4달 막 3달 막 이런 식으로 그 애들 막 채용하면서 기다리라 그러고, 아마 신입한테는 이게 계속 갈 건데 경력직한테는 그렇게 했다간 안 가요. 아쉬울 게 없거든. 그래서 이제 얘네 지금 아마 지금 개발자가 점점 갑이 될 겁니다. 근데 갑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이 딸린다는 거지, 잘하는 개발자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 잘하는 개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지?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서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부합시다. 우리 공부하고, 이런 게 아마 더 심화될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미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기업 짱이지, 우리 기업 짱짱맨, 막 이런 거 같아도 잘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에서 자신들의 복지나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들을 많이 일부러 공개를 하면서 우리 회사 들어와, 우리 회사 되게 좋아,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개발자들이 그곳에 낚시같이 이렇게 낚시같이 한번 지원을 하고 싶게끔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그 많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발자 블로그 같은 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 기술력 이렇게 짱짱해, 우리랑 같이 일하면 너네 되게 재밌지 않겠어? 돈도 많이 주는데 혜택도 많고, 그런데 더 우리 기업으로 와, 우리 기업으로 이렇게 막 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 이게 이렇게 해야 진짜 우수 인력들이 계속 채용이 되니까. 이미 기업들은,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구글은 왜 복지 천국일까 막 이러잖아. 걔가 복지 천국이어서 잘 된 게 아니고, 좋은 개발자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만 보고 가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좋은 개발자를 꼬시기 위해서 복지 천국을 만들자가 된 거죠. 개발자들이 이제 힘들어 하면은 안 오니까, 자기네. 그래서 막 구글 이스라엘이나 막 구글 유명하죠. 구글 캠퍼스 막 진짜 엄청 막 멋있다 이렇게 해놓고, 막 구글은 4억 짓고 있고 애플도 4억 짓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오는 글로벌 인력들이 와서 집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너네 애플로 오면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4억 줄게. 아, 사옥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거는 해결해 줄게. 그리고 어떤 기업 같은 치과도 있어요. 치과도 내부에 있고, 막 어린이집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 데리고 채용하니까,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얘네들이 뽑아봐서 아는 거야. 얘네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최정상에 있는 서비스를 항상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어설픈 애들이 많은 것보다, 정말 특별한 그 스페셜리스트의 한두 명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증명을 하자면, 인스타그램이 15명으로 2조 이상의 가치를 받으면서 이제 팔았어요, 기업을. 이게 정말 지금 실리콘밸리들이 보여주는 되게 양상 중 하나거든요. 똑똑한 한 명, 그 한 명 자체를 채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게 인지가 되게 커요. 근데 이 얘기를 예전에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인거지 회장이 그랬죠. 정말 스마트한 엘리트들 몇 명이 정상에서 다 끌고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신박하죠, 정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리콘밸리는 그걸로 진짜 재미를 진짜 많이 본 거야. 이미 재미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늦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5년 전, 6년 전에 배웠던 친구들 보면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대기업은 뭔가 조직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뛰어난 개발자들 또 있어요. 가면 있는데 걔네들 제외하고 조직 자체, 그래도 조직이 되게 약간 수직적인 성향이 아직 더 강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기업에서 일을 잘 배운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 본 사람은 그게 처음과 끝까지 전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다는 거, 편집도 해볼 수 있고. 근데
큰 처음부터 큰 영화사에 가면 분담이 돼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그게 처음과 끝까지 자기가 다 해볼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큰 영화사에 들어가면 일부만 하다 보니까 그 기술만 발전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직을 했을 때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작은 다큐멘터리 기업에서는 처음에 그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거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크게 가도 이제 부분으로 담당해도 아 대략 이렇게 건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서울 전공자고 포지션이 대기업에도 괜찮은 기술력이 좋은 포지션에 가면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대기업에 가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직이 커가지고 작은 기업은 대부분이 대략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되게 크리티컬한 분야가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만약에 채용이 됐는데 무슨 일을 하나요?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쪽에서 아 오시면은 뭐 이거 프론트엔드 좀 하시다가 이것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미 업무가 딱 필요한 게 딱 있어. 그래서 제가 양쪽을 다 제가 대기업을 정직원으로 다녀본 적은 없지만 대기업들은 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팀노바에 오는 사람 중에 대기업 출신의 개발자들이 꽤 이제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보면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중소기업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실 거예요. 아니 중소기업에 진짜 그지 같은 개발자들 널린 게 그런 사람들인데 너는 왜 자꾸 개발자를 미워하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못하는 개발자는 애초에 저는 언급하기가 별로 싫어요. 왜냐면은 진짜 노력 하나도 안 하는 개발자는 결국엔 개발자에 적은 개발자예요. 왜냐면 노력 하나도 안 하는 개발자는 같이 일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근을 많이 한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낮은 집중도로 어설프게 일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태도적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알려줘도 이렇게 그렇게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그러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패턴 자체나 습관 자체가 잘못 들어버리면 사실 굉장히 같은 개발자들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상태의 개발자들은 본인 스스로 계몽을 하셔야 돼요. 뭐 이 상황 자체를 타파하려고 자기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본 소위 이제 그 같이 일할 때 굉장히 사고치고 막 저를 오히려 뺏어가지고 야근시키는 내가 아 주세요 내가 할게 그냥 이렇게 만든 개발자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꼭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은 전문가로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의 펼쳐질 시대는 굉장히 조금씩 대기업에서 다이어트가 시작이 됐다. 쓸모없는 프로세스들은 없애기 시작했고 이거는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익부 빈익빈 개발자의 부익부 빈익빈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노답인 사람들은 애초에 채용이 안 돼요. 개발자 막 대기업들 개발자 부족하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신입들 막 이렇게 학원 나온 출신들이라든지 아니 신입들 아무나 안 뽑잖아요. 그게 왜 그래?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개발자가 없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정말 똑똑한 건 전 세계 많은 그 엘리트들이 자기네들이 오게끔 이렇게 현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IS 보세요. IS 보면은 카운터 스트라이크나 이런 뭐 이렇게 FPS 게임에 자기네들 그 노래랑 합성해가지고 막 꼬시거든요. 이렇게. 아, IS 오면 이거 현실에서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FPS 좋아하는 애들,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 막 SNS로 만들어서 IS에서 막 꽂힌단 말이에요. 그냥 막 되게 막 머리가 멍청한 애들이 그거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계속 그런 것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 의지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현실 부정이 되게 심각한 사람들,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사이빅 이런 거 그 믿는 사람 보면 의외로 전문직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뜨리기가 힘들지 한번 넘어뜨리면은 심리적 그걸 딱 넘어뜨리면 이제 금방 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스펙이 안 좋다고 해서 좌절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이미 많은 대기업들은 정말 최고의 인재,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뽑아봤는데 그게 노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여전히 스펙 좋은 사람들은 잘 뽑힐 겁니다. 비교적. 근데 스펙으로 경쟁하느니 지금 여기 보시는 디지털 전문 분야를 수시로 뽑는 전문 분야 수시 채용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우리가 더 지향을 해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IMF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옛날부터 항상 수시 채용은 했었습니다. 근데 공채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수시 채용이 될 것이다. 즉 다이어트가 시작되고 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스펙을 지금 탓하지 말고 재능 탓하지 말고, 재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재능 탓하지 말고 그냥 제발 남 탓이나 상황 탓하지 말고 공부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